현장에서 일하실 때, 운동하실 때, 등산 가실 때, 자전거 타실 때, 주로 관절 약하신 분이 자주 아프신 분들, 편하게 착용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이제 바로 한번 주인공이라고 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일하시다 손목이 깨끗하게, 운동하시다 손목이 깨끗하게, 자, 손목에 차고, 손목에 차고, 자, 한 바퀴 돌리고, 사이에 지금 손목 사이 때 맞춰서 아파하시고, 손목 통증도 안 와서 숨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하실 때도 쓰시고, 일하실 때도 쓰시고, 무거운 짐 같은 걸 드실 때도 쓰시고, 그래서 이렇게 쭉 고무대 두개, 거기다 손목 고무대 두개, 이렇게 해서 안 온다. 자, 무릎 고무대 두개, 거기다 손목 고무대 두개, 이렇게 해서 나눔반 한 장으로 만호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운 곳이잖아요. 사이드를 그래서 운동하실 때, 등산하실 때, 사전 사용하실 때, 기초를 사용하실 때, 편하게 쓰시고, 예, 필요하신 분들을 다시 가져서 드세요. 굉장히 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열나는 허리 호흡입니다. 허리 약하신 우리 어머니가. 허리가 자기 혹시, 혹시가 하신 분들. 맨살에다가 한 시간만 착용해보세요. 허리가 뜨끈해지면서 허리가 편해집니다. 자, 열나는 허리 보호대, 만원 받습니다. 자, 열나는 허리 보호대, 만원 받습니다. 365일 진료, 365일 진료, 안아파 한 방병하는 이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